대충 이게 뭔가요? 오늘 의상을 10초 동안 설명하기. 일단 안에 나시를 입었고요. 노란색 약간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확실히 겨울보다는 여름이 의상이 편하긴 해요. 하나 더. 무대에서 아로하에게 보여줄 나만의 필살기는, 독특한 랩핑과 단단한 보컬. 두 개 뽑았네. 다음에 보면 5초 동안 애교. 자. 한 박스 늦었어요. 자, 오늘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매우 설렌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기쁘네요. 시작이 좋아요. 안녕. 네가 뭘 알아 내 마음을. 난 알지 형 마음을. 네가 뭘 알아. 미션인가요? 자, question. After midnight을 한 동작으로 표현한다면? 12시 저희의 스위치 춤을 약간 축소해서 표현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루틴. 일단 유튜브를 본다. 혼자 상상의 시간을 갖는다 입니다. 무대에서 아로하에게 보여줄 나만의 필살기는, 필살기는 아무래도 웃음. 아로하를 위한 세레나데 한 소절. Marry me. 내 손 잡아줄래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Marry me darling. 나와 결혼해 줄래요.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뽑았습니다. 아스트로의 무대를 꼭 봐야 하는 이유 10초 동안 설명하기. 자, 가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가 새롭게 컴백을 했기 때문에 빈형, MJ형, 진진형, 저, 락형, 운우형의 그런 새로운 비주얼에 놀라실 겁니다. 10초 지난 것 같긴 한데 카메라를 보며 5초 동안 애교입니다. 이건 뭐 쉽죠. 50일 동안 할 수 있는 거. 가겠습니다. 자, 시작. 저한테 너무 쉬운 질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 hello. 저는 오늘 냉면을 시켰습니다. 육수를 따로 달라고 했지. 저는 비빔 물 냉면을 시켰기 때문에 비빔장을 달래듯이. 면아 풀려라. 이렇게 불쌍하게 먹어. 야, 저기 들어오는데 나 진짜 마음 아팠어. 어깨 좀 피고 먹어. 그럼 지금 괜찮아 보여? 아? 그래, 그렇게 먹어야지. 아, 진짜 마음 아파 죽을 뻔했네. 네, 잠시만요. 네, 선배로 갈게요. 야, 이분이 국물이 넘치겠는데? 형들이 밥을 먹습니다. 아, 형은 믿는다. 손에 묻히기 싫어가지고 또. 방은 싫지, 손에 묻히기. 거의 찔 것 같은데? 이렇게 먹어, 형. 이렇게 먹어. 와, 쟁반차장 너무 많네. 이거 하길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흘렸어요. 우와! 아니, 편하게 드세요. 네, 편하게 드세요. 와, 안 된다. 밑줄 늘었죠. 귀신. 가오나니까. 이런 거 치우지 마. 내가 닦고 올게요. 씻고 와. 땀이 왜 이렇게 많지? 너무 화가 나네.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땀이 많이 나면 건강이 안 좋은 거야? 건강질한테 문제 없어. 건강한 거 봐요. 그러니까 적당히 나야지. 적당히 나야지. 적당히 나야지. 양이네요? 양. 근데 날치 알이 많이 붙었어요. 아? 성질 날치. 아, 내가 해산물 좋아해가지고. 하나씩 볼에 뭘 붙이셨네요. 아, 제가 예쁜 꽃을 붙였습니다. 꽃 이름이 뭐죠? 제비꽃. 제가 제비추리가 있거든요.
무대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막 애드립 아주 많이 쳤지. 네, 막 응원법도 하고 애드립을 엄청 많이 쳐가지고 아 오늘 로아가 느낄 때에도 아 뭔가 다를 것 같습니다. 또 1위 후보에 오르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두근 냅니다. 그리고 저희 1위 공략이 또 뽀뽀괴물. 뽀뽀괴물의 타깃은 너야. 그래 형량 조심해. 이길 수 있습니까 괴물? 나 무기 준비해 가려고 했다. 마이크 있잖아 무기. 아 최고의 과거 무기가 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바이바이. 저건 뭐야? 나도 팀이야. 안녕하세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송방입니까? 다음. 뭘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일은? 오늘 픽업 시간 5분 전에 일어나 버려가지고 후다닥 옷을 먼저 벗었어요.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어제 우리 뭐였지? 팬사인회구나. 팬사인회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는데. 음식이야 그게? 음료지? 약간 딴 거 찍어도 안 돼 안 돼. 남은 거 해도 돼요?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셔서 잘 찍어줄게요. 엘튼 미드나잇을 한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치예요? 네 10시예요. 12시입니다 딱 12시예요 형. 대박이지? 오 맞춰놨어? 아니 샤워하고 오랜만에 발톱 깎고 지금 어느 정도예요? 지금 한 요정도? 지금 나무에 올라탈 수 있어요 이렇게 새처럼. 그래서 하나가 원래 발이 270인데 290이잖아 그래서. 아씨 아니야. 그러면 춤 못 추지. 아루아를 위한 세레나데. 세레나데를 불러주세요. 세레나데요. 불렀어요. 진짜 뭐지? 세레나데 불러달라며. 세레나데요. 불렀어요. 왜 안 오지? 보컬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띠지띠. 오늘은 무슨 컨셉이에요? 오늘도 미션이 있어요? 시원한 바다에서 애프터 미드나잇 시원시원한 바람에 맞으면서 노래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침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막내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둘 중에 고르는데 자 허초 속박 사 허초 허초 나 안 할래요. 거초 소파 치킨 먹기 끓는 후 1시간 지난 라면 먹기. 에이 치킨이 낫죠 그래도. 치킨이 낫다. 네. 그러면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쭈쭈바 꼭지 그냥 버리기. 쭈쭈바 꼭지 그냥 버리기. 에이. 자 그럼 마지막 키 30cm 대 키 3m. 키 3m. 30cm. 이만한 거야. 자 이제 다음 이동하지 마켓 질문해. 자 시간 되십니까? 그러면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인생을 통달한 성숙한 정신연령 17살 사나 5살처럼 순수한 철부지 22살 사나. 저는 어린 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막내로 살기야 하루 종일 맏형으로 살기? 하루 종일 막내로 살기. 우리 팀 막내가 온탑인 것 같아. 갔다. 네, 안녕하세요 베니 씨. 오늘은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 이렇게 심기가 불편해 보이시죠? 뽀뽀 귀신. 뽀뽀 귀신.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은우와 팀플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은우 교수님 강의 듣기. 교수님 강의 자야지. 키 30cm vs 키 3m. 30. 30? 나는 약간 요정이 되고 싶었어. 아, 팅커벨. 팅커벨. 응. 자 이제 다음. 자 질문이었어요. 근데 어디 찍고 계세요?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개와 산책. 모르는 개와 산책. 인생을 통달한 성숙한 정신 연령의 17살 사나 5살처럼 순수한 철부지 22살 사나. 5살처럼 철부지인 21살의 사나. 아 완벽해. 고생했어요. 예! 고마워요.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오늘은 마지막 녹화입니다. 아, 마무리 잘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팬사 있거든요. 이제 팬분들이랑도 이렇게 보고 하면 오늘이 이제 끝나는 건데 다음 또 마스터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여름이 조금 시원해졌다면 저희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 안녕 아로하. 자 일단은 뭐 저희가 뭐 2주밖에 활동을 못했지만 아쉽게도 1주는 또 이제 올림픽도 있었고 해가지고 음악 방송이 많이 죽어서 많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그렇지만 진짜 아쉬운데 다음에 또 저희가 다음 앨범으로 나올 때 그때는 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일단 아로하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아로하 덕분에 진짜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 그만큼 너무너무 고마웠고 다음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안녕. 뭔가 느낌이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이번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추억,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봤던 것 같고 뜻깊은 앨범인 것 같아서 오래오래 좀 기억에 남을 활동인 것 같아요. After Midnight. 로아랑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진짜로. 1위의 순간도 로아랑 같이 있었다면 더 뭔가 뜻깊고 더 와닿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너무 행복한 즐거운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로아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로아 벌써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번 주가 정말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일단 아로아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진짜 1999일 그리고 2000일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항상 꿈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것들을 이뤄냈던 활동인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고 아로아도 너무너무 마음고생 많았다고 얘기하고 싶고 뭔가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생했다. 너무 행복하다. 정말 많은 감정들이 들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뜻깊고 우리 아로아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복한 발자국만 남깁시다. 고마워요 항상. 네, 오늘도 저희 After Midnight 트위치온의 활동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뮤직뱅크랑 음악 중심에서 또 트로피도 받고 기쁜 일들이 많았었는데 다 로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도 받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썼던 발자국 가사처럼 찬란한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모습으로 로아한테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또 우리 멤버들한테도 고생했다 해주시고 같이 도와준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Perfect Midnight 바이바이. 안녕 막내 사나입니다. 일단 무대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After Midnight은 밝으면서 청량함이 있던 거라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팬분들도 역시 청량하면 아스트로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관왕을 또 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 수상 소감을 할 때 제가 울었죠. 그때 좀 슬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5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막 생각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형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로아 팬분들한테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줘가지고 받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아.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라버섯 아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